멈춰서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자, 사사기 6장 11절부터 1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11절에서 16절.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영을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기도자로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도 은사와 사명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생명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택정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느냐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높아지려고 하고 뭐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물론 그것도 교만이지만 진짜 교만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출발, 우리 인생의 출발, 신앙의 출발. 그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택함을 받는 분입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 출석을 할까 하고 선택할 때도 자기가 선택을 하더라고, 자기가. 가서 보고, 내가 은혜가 되고, 아, 그러면 여기 내가 다닐 교회인가 보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내가 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택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그렇게 일찍이 나를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대학도 그 S자 들어간 대학.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공부를 해도 1등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체로.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입학 체계가 좀 달라져서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점수들이 가미돼서 조금 아닌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1등 아니면 그 대학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명한 무슨 법대나 무슨 경상대나 뭐 이런 유명한 외 정치외 교과 뭐 이런 데들은 평생 1등만 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얘는 난놈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가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비상한. 아, 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셔야 좀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지. 도대체 나는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머리가 좋습니까? 뭐 능력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꾸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들어요? 아우, 적어도 하나 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분들 빼고 저 같은 사람들. 오늘 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하시는 말씀을 사사 기도원. 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야 과연 우리 조상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이적들 능력들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 막 의심할 정도 믿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시대에 이 기도원이 농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야, 저 집에 저 지금 포도즙을 따는데 저 소출이 있다 이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에 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런 사람, 겁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기도원의 모습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적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네. 이 기드온에게서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자격, 담대함, 준비됨 이런 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지금 택하시잖아요. 기드온아, 기드온아. 10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그런데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러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큰 용사예요? 겁쟁이지. 믿음 없는 겁쟁이지. 그런데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되어질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베드로의 지금 모습 보시지 않아요. 앞으로 변화되고 사용될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때 그 모습 보시는 게 아니고 이후에 변화되어 사용되어질 모습을 보시죠. 오늘 내 모습 이 모습 지금 모습이 아닌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될 그 모습, 그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나를 주장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정 가운데 내가 해봤잖아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르신 목적들이 나타난다. 오늘 주여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택하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